100여 년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한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영국과의 영일동맹과 미국 유태인 자본의 일본 전쟁 국채 구매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로 국가 간의 전쟁은 홀로 치르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연합국이나 동맹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본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만주와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장차 벌어질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영일동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러일동맹을 체결하자는 의견도 일본 내에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어서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후일 조선 초대 총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안, 즉 영일동맹안과 러일동맹안을 놓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영국과 러시아의 신용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국은 대체로 동맹을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었지만은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예가 많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영국과 1902년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는 1994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파기한 결과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약속 파기는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이 뮌헨 협정을 파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속 파기는 주로 독재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뮌헨 협정은 1938년 9월 30일 독일의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이 나치 독일의 체코의 주데텐란트를 양도하는 대신 독일이 더 이상 영토 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 협정입니다. 협정의 의도는 전쟁의 위험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상은 체임벌린 총리, 독일의 정상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독일은 심한드리고 체코 영토의 30%에 달하는 주데텐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체코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협상에 의해서 자기네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귀국 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다면서 이제 국민들은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 6개월 만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체코를 침공해 점령했고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뮌헨 협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던 체임벌린 총리는 얼굴을 들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 5월 결국 총리직을 사임했고 윈스턴 처칠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체임벌린 총리는 사임한 그해 11월 사망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체임벌린 총리는 지금도 역대 총리 가운데 가장 무능했던 인물로 영국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약 협정 각서가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정권이 줄곧 주창해온 남북평화협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컸던 것은 강력한 억지력 없는 협정이나 조약 등은 상대방 독재자들의 기만 살려줄 뿐 유사시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의 파기로 국가적 신뢰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각고의 노력과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